제가 왜 이거 자꾸 보여드리고 싶을까? 이거는 뉴 스타트예요, 이게. 사랑이 생기다. 사랑이 치유력이다. 아팠어. 분명히 아팠다고. 그래서 아파서 물었어. 에? 오빠? 하니까, 안 아파. 네. 여러분, 이거는 뭐를 보여주냐면, 아프다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뇌에 있어요. 예.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뇌에서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 또 잊어버렸다. 네. 엔도르핀 유전자가 생기를, 그 뽀뽀 하나에 생기를 받아서 착 켜진 거야. 엔도르핀이 생산됐어. 엔도르핀은 통증을 없애줍니다. 진통제예요. 그래서 엔돌핀이라는 이름 자체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병원에서 쓰는 제일 강력한 진통제가 뭐예요? 몰핀이죠. 아편, 몰핀. 엔돌핀, 엔돌핀도 올핀이에요. 그 몰핀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핀이거든요. 앞에는 올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M 대신에 뭐가 붙었어요? 엔도. 요 엔도가 붙었어요. 엔도라는 말은 내부라는 말이에요. 내부. 네. 우리 몸 안에서 몰핀은 몸 밖에서 들어와야 돼, 그렇죠? 아, 근데 이 우리 몸 안에서 생겨나는 몰핀, 그래서 엔도르핀이라고 불러요. 네. 그럼 이 엔도르핀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유전자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정말 이 동영상은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아! 했는데, 나는 너를 사랑해. 뽀뽀. 놀라운 사랑. 우울증에 걸린 상구가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네? 다 날아가는 거야. 치유가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뭐예요? 치유력이 돼. 이제 그것은 정말 우리가 뭐예요? 봄에 꽃이 폈다, 가을에 단풍이 들었다, 와 하면 엔도르핀이 그래서 우리를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미워 죽겠어도 어떻게? 와 그럼 다 날라가, 그렇죠? 예, 네, 이거는
뉴스타트는 실제로 이 자연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치유법이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봄에 이렇게 꽃, 이제 이런 거를 알고 봄에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면, 와, 꽃 핀다! 와!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뭐냐면, 제가 보니까 매화인 줄 알았더니 매화보다 먼저 피는 게 있어. 생강꽃. 아주 노란, 그 산수유 알죠? 그렇죠? 산수유하고 닮았어요. 근데 산수유 꽃은 향기가 별로 없는데, 이 생강꽃은 향기가 강력해요. 예. 생강 향기가 확 나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봄을 알려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자꾸, 어떻게, 엔돌핀을 나오게 해주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면 이 엄마는 엔돌핀이란 게 뭔지도 몰라. 그런데 엔돌핀을 나오게 해준다는 말은 유전자를 켜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엔돌핀 유전자를 켜줘서 엔돌핀이 나와서 내 마음이 기뻐지면 동시에 무슨 일도 함께 벌어져요. T세포에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물질. 예. 자율신경 실조증에서. 예. 실조증에서 엔도르핀이 자꾸 생산되면 자율신경 실조증은 자 점점 사라져 버려. 그래서 이 아름 진선미로부터 오는 그 아름다움의 힘, 진실 속에 있는 힘, 그 선 속에 있는 힘, 이 힘이 모든 것을 치유하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진선미가 다 같이 함께 어울려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사랑이 돼,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 우리 외할머니 사랑처럼 무조건적 사랑. 우리 친할머니에게는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할머니는, 두 번째, 뭐라 그래요. 그 당시 말로는 첩이었어, 첩. 진짜 할머니가 있고. 근데 진짜 할머니는 그냥 할아버지가 버렸어. 그리고 이제 첩, 그러는데. 그 두 번째 그 할머니는 모든 것이 뭐야? 아이고 우리 상구 왔나 하는데 사랑이 하나도 안 느껴져. 왜?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 진심이라는 영이 없다고.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 엔돌핀 유전자를 켜준대. 그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상구 왔구나. 아이고, 어서 오느라. 아이고, 여기 맛있는 거, 이거 먹어라. 하는데도, 전혀 우리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와 닿지를 않는다. 예. 네. 그게 왜 그럴까요? 예. 네. 근데 그거를, 내 유전자는 못 느낀다고. 왜 해주는 걸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아.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근데 왜 와 닿지를 않냐 말이야.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와닿지 않으면 내가 힘을 받지 못해. 그렇죠. 그 생기, 그 치유력 받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와닿도록 해야 되는 거야. 예, 겉으로만 사랑하면 힘을 못 받아.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우리 외할머니는, 우린, 그, 고향이 울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외갓집은, 그, 요즘, 이제는 그 정유공장 지대가 된 그, 거기 시골이고, 우리 우리 그, 할머니, 예, 그, 첩 할머니는, 이제 울산 읍내 살았대요. 그러니까 요즘 시녀. 그게 지금 울산 시내 한복판이 됐어요. 가장 번화가가 돼서. 땅값이 제일 비싼데.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울산 읍내 그 할아버지가 계신 데를 가면 하나도 좋지가 않아. 와닿지가 않아. 우리 외갓집에 가면 우리 상구 왔구나. 그런데 막 그때부터 엔도르핀이 막 나와. 왜 그럴까? 내가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봤죠? 많죠. 우리 인간이란 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상하게. 분명히 잘해주는 거야. 막 맛있는 거 다 갖다 주고, 막 많이 먹으라고 그러고. 그런데, 와 닿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 와 닿는 사랑을 해주는 우리들 사람끼리 와 닿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걸 느끼고, 그거를 해주고, 그 극소수예요. 그래서 정말로 와 닿는 그런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하고, 그게 우울증이든, 무슨, 자율신경실조증이든 그것이 암이든 무슨 병이든 다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을 치유해. 무조건적 사랑이. 왜 그럴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분, 강의를 해도 그래요, 강의를 해도. 강의를 해서, 그 강의 내용은 지식적으로 참 좋아. 근데 왠지 와, 뭐요? 닿지는 않은, 그런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더듬더듬 해도 뭐예요? 진정으로 내 마음에 와 닿고, 그거를 뭐예요? 감동이라고 불러. 느끼고, 그리고 내 유전자가, 그 느낌 때문에 내 유전자가, 꺼져 있던 유전자가 켜지면서 동! 하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법이다, 이 말. 이것이 치유다. 그래서 치유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뉴스타트 공부를, 연구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가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 이거를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거를. 뭐냐면, 정말로 내 속에 진정한 사랑이 들어오면, 정말 내가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깨달으면, 진짜로 내 베타파가 무슨 파로 돼? 알파파로 돼요. 알파파로 되면, 내 온 몸에 흐르는 생체, 뇌파와 생체 전자파도 어떻게? 알파파로 돼. 그러면 알파파가 흐르면 그 알파파가 우리들의 유전자 회복에 제일 좋은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알파파가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 내 몸 안에 알파파가 흐르고 있으면 내 몸 안에만 흐를까요? 여러분 자. 이 컴퓨터에 지금 전기가 들어갔어. 전기가 흐르고 있어. 전기가 흐르면 전자파가 흐르고 있다고. 그러면서 컴퓨터 안에 흐르는 전자파가 외부로도 발산되는데. 네. 그렇지.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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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정말 알파파, 내 내면이 정말 알파파가 흐르고 있으면 그 알파파가 나간다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할머니, 우리 외할머니 아닌 친할머니가 아, 아이고 산 것 같, 우리 산 것 같구나 하면 그 속으로는 뭐예요? 아이고 또 귀찮아 죽겠네. 근데 겉으로는 뭐예요? 아이고 우리 산 것 같다 하면 내가 그 할머니로부터는 알파파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알파파에 내 유전자가 반응을 안 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분위기, 여기에 분위기, 이건 뭐냐면, 이제 알파파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자꾸 내 몸 속에서 알파파가 되면 그 알파파가 나간다고요. 그래서 강당 안에도 알파파가 가득하고 식당에서도 알파파가 가득하고 예. 이제 이래서 분위기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야. 예.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사과를 한 턱 내고 예? 예. 이래 가지고 뭐 사과가 안 나오나 캐싸고 가만히 이 사람 꾸미는 게 별로 없잖아. 이게 이제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야. 아시겠죠? 말은 투박하게 해도 안에 속에 마음은 뭐예요?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여자를 아주 비하하는 말을 가시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가시나가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뭐예요? 좋은 마음이 있는 거야. 알파파가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럼 말은 가시나라도 그 내 마음에, 내 유전자에는 그게 와 닿는 거야. 이래서, 여러분, 모든 장소에도, 그 어떤 공간에도 분위기가 다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라는 곳처럼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왜? 그 교회에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친다면. 아시겠죠? 근데 그 교회가 형식적이고, 뭐, 이런, 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래야만 되고, 이거를 지켜야 되고, 막, 이렇게 되면, 그냥 겉으로만 지키는 척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지키면, 알파파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이 뉴 스타트 같은 분위기에서 내 마음을 열면 내가
여러분 몸 속에서 지금 발산되고 있는 알파파를 우리가 서로 자꾸 어떻게 교환하고 있고, 그래서 또 새롭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행복해지잖아. 첫날 왔을 때는 이러고 있더니 이제 이렇게 됐어. 그렇죠. 이제 유전자가 정말로 켜지기 시작해. 그래서 정말 이 생기를 받도록 내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라고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점점 와 닿기 시작하고, 예, 그러면서 이 소위 이 마음의 생기가 들어오게 된다. 자, 이거를 깨닫고, 그래서 이 동영상은 정말 뉴 스타트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그래서 봄에 꽃이 탁 피면요, 저는 와, 좀 엄마가 아기 유전자를 켜주려고. 엄마가 무슨 아기 유전자 뭐 유자도 모르잖아. 그러나 우리는 그게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아기를 웃게 해주고 싶어. 사랑한다는 것은 웃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연애할 때 웃게 해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세요, 남자들이? 예. 그래서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웃어도 안 웃어온 척하고, 이 여자들은 아주 고약해요. 자, 그래서 꽃이 착 피면, 자, 엄마가 애기한테 어떻게 해요? 웃겨주려고. 꽉꽁 하잖아. 여러분, 봄에 일찍 피는 그 꽃들은 저한테는 깍꿍으로 보여. 하나님의 깍꿍. 또 꽃이 일찍 폈네. 바쁘다, 가자. 그러지 말고, 전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곧바로 여기, 요 구석에 이 꽃을 피워서, 상구야, 깍꿍. 그런 하나님을 알자, 이 말이에요. 네. 네. 그것이 바로 뉴 스타트의 성경 공부다, 이 말이야. 제 2부 세미나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랑, 나의 생체 전자파를 정말로 알파파로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 그래서 꽃도 피워주죠. 그래서 새도, 그래서, 오늘 아침 식사하면서 그 동영상 보고, 이쁜 새가, 그냥 새를 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의도는 뭐예요? 깍꿍이야. 유전자 키워주려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질병이 회복되시고, 건강을 회복하려는 그 뉴 스타트.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법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꼭 믿으시고,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그래서 잘 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깍꿍이구나. 와, 이거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성경이 막 엄청 재밌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와, 그러네, 정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아, 요즘은 돌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돌아온 탕자. 뭐 돌아온 탕자 나 알아. 그 자식이 뭐 집 나갔다가 어떻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그래서 아버지가 받아줬다. 아버지는 돌아오면 받아준다더라. 뭐 그 정도로. 돌아와서 잠을 딱 개혁하면 받아준다. 회개하면 구원해준다. 뭐 이런 간단한 수학적 공식으로만 이해하면 그것 가지고는 우리 유전자가 어떻게 내 생체 전자가 알파파로 변하지도 않고 왜 감동이 없으니까 그거는 공식이야. 그거는 법적이야. 왜 회개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용서한다라는 우리들의 일반 사회 공식과 똑같아. 그게 뭐 그렇게 감동스러워요. 돌아와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받아준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빨리 회개하시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맹숭맹숭해. 응?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까꿍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가장 단순하게 코믹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두 아들이 있다. 자, 여기 어떤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어떤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 자, 누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주인공은 누굴까요?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아버지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그 탕자 둘째 아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그 말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거를 깨닫게 해서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 순간, 그 깨달음의 순간에 깍꿍을 우리가 느끼고 내 유전자에까지 와닿고 내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조건적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 가장 슬픈 현상은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모두 다 뭐예요? 조건적으로. 조건적으로라는 말은 기독교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적으로. 네, 이 신약 성경도 예수님의 말씀도 자꾸 율법적으로 풀어가려. 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에게 두 아들이 있다. 내 얘기 잘 들어봐.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지 집중해서 한번 그 아버지를 알아보려고 해라. 라는 서곡이에요. 여러분 오페라 하면 뭐가 나와? 그 오페라 전체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오버처, 서곡부터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버려. 자,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웃기는 아버지야. 말이 돼요, 안 돼? 말 안 돼. 지금 이 세상 아버지로서는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뭐예요? 없어.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나 예수의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받지. 그렇죠?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데, 이놈의 자식 둘째 놈은 말이야. 뭘 달래? 유산을 달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그런 놈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놈은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잡아서 돌로 때려 쳐 죽이라는 율법이죠. 아시겠죠?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율법을 지켜야 안 지켜? 안 지킨다 말이야. 율법을 안 지킨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잘못 깨달은 거야.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 뭐예요? 율법을 초월해 있다. 이 말이야.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초월해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자, 여러분, 어떤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앉아서, 뭐라 그러냐면, 주여, 원하신다면, 제 문둥병을 깨끗게 해 주실 수 있나이다. 그래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문둥병 환자가 참, 그렇죠. 겸손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런데, 그럴수록 예수님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사람이 제일 쉬워?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거 좀 나사주소. 예.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대하기를 원하신다. 예. 네. 근데 이 문둥병 환자는 뭐예요? 폼 잡아, 지금. 저는 예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주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좀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뭐, 별로 고쳐주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좋아요. 할 수 없죠, 뭐. 이건 웃기는 거야. 그래서 인간에게 도덕적이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는 뭐예요? 사실 쇼야. 웃기는 거야. 이제 이런 우리 인간 사회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자꾸 부각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처럼 하는 사랑, 그거는 다 무엇이다? 위선이다, 쇼다. 정말 그거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나를 알아봐. 너희는 그런, 나에게는 그런 쇼를 할 필요가 없어. 왜? 나는 너희들이 뭐, 착하든 안 착하든 아무 조건 없이 뭐예요? 사랑한다고. 좀 그걸 믿어줄래?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 이 아버지는 무엇을 초월해 있다? 율법을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을 초월했습니다. 그 문둥병 환자가 원하신다면, 그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하신다면이 아니라 모든 그런 환자들을 조건 없이 뭐요? 다 치유해주고 싶어 죽게 쓰신 분이야. 그래서 자기가 대신 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실 만큼 그런 분을 몰라보고, 아, 원하신다면. 그런데 우리들은 그 성경을 읽을 때, 아, 이 환자는 참, 예의가 바르고, 예수님이 충분히 치유해 주실 자격을 갖추었군. 이렇게 성경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란 것은 참 쉬운데 너무 어려운 거야. 왜?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뭐요? 간단한데 그 간단한 것을 모르는 거야.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거야. 자꾸 조건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그 환자는 자, 특별히 더 뭐요? 그,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이 새끼야, 쇼하지 마. 그러고 싶은 심정이죠, 저는. 그래, 그 예의를 잘 지킨다고, 그 나한테 네가 얼마나 예의 바른 사람인가 보여주면 내가 더 잘 고쳐줄 것 같아서 그래. 예수님 그런 말도 안 해. 말도 안 하고 어떻게? 더 힘든 사람에게는 더 노력을 하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노니 그렇다. 멋진 말이야. 내가 원한다니까. 너는 원하신다면 그게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라는 말을 하시는데, 그 말을 하시면서 동시에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문둥병 환자에게 뭐요? 손을 대시면서 그렇게 한다고. 왜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어겨요. 율법을 초월해 계십니다. 율법을 초월한 것은 뭐라 그래? 은혜라 그래요. 은혜. 율법도 중요하지만 은혜는 뭐예요? 율법을 초월해서 있는 거야. 그래서 율법에 매달려 있는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저 예수가 문둥병 환자 손대고 있는 율법이 뭐보다 더 중요하다? 은혜,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야. 이 순서를 바로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 율법은 먼저 올 필요가 있어서 먼저 왔고, 율법을 오게 한, 율법을 먼저 주신 목적은 뭐다? 은혜를 주기 위하여. 네. 그런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거 안 지켜면 죽어. 율법은 우리를 뭐요? 벌 주려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자,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 손대면 안 돼. 사실 손대, 보통 문둥병 환자들은 손대 필요가 없었어. 그런데 이 환자는 뭐예요? 손을 대야 될 필요성을 예수님이 느꼈어. 왜? 쇼를 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너를 진짜
네가 이렇게 쇼할 필요 없을 정도로 나는 너를 뭐요? 사랑한다를 말로만 하면 이 자식이 못 알아들어. 그래서 뭐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손을 탁 대는 거야. 그러면 이 문둥병 환자들은 여러분, 지난 10년, 지난 20년, 30년, 40년 동안을 사람의 그 뭐라 그럴까, 스킨십은 절대로 못해. 그러니 얼마나 사랑을 못 받겠어요. 그렇죠? 그 문둥병 환자들은, 그러니까 사람들 근처도 가면 안 돼. 근처로 가려 그러면 돼. 가까이 가려 그러면 사람들이 돌을 들고 막, 던지는 거야. 그 사람들하고 항상 떨어져서 고독하게 외롭게 살아야 되는, 아무도 지난 30년 동안 자기 몸에 손을 대준 사람이 없어. 등을 쓰다듬어 준 사람도 없고 악수한 사람도 없고. 그 손길이 그리운 그 환자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딱 손을 대면 아마 전기가 통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의 영적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그 강력한 생체 전자파를 만든 거야. 강력한 알파파를 만든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됐겠어? 샥 회복하지.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고.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 왜 그렇게 믿지를 못해? 내가 다른 문둥병 환자 다 고쳐줬잖아. 너는 왜 이렇게 폼을 잡냐? 이런 형식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서 우리들 몸속에 와 닿아가지고, 알파파가 되게 해서 그 알파파는 유전자의 와다. 그래서 유전자가 회복돼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손을 딱 대는 순간 뭐요? 그 문둥병 환자는, 와! 이분은 가까이 가지 말라, 손대지 말라, 이 율법을 다 뭐요? 안 지켜. 그만큼 율법이 있는데도 율법을 안 지키실 만큼 자기를 뭐요? 사랑한다. 벌 받을 각오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벌을 대신 받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 망나니 아들, 둘째 아들, 이 자식은 이거는 아들이 아니야. 도덕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새끼야. 그렇죠? 그런 놈에게 뭐예요? 이 아버지는 율법을 어겨가면서 와, 와닿습니까, 여러분? 와. 그런데 이 망나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달라 그래도 뭐요? 안 줄 줄 알았어. 그래서 안 줘도 뭐, 나는 이 집에서는 살 맛이 없으니까 나는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볼 거야. 라는 그런 아들이었어, 둘째 아들. 그거를 여러분, 탁 받는 순간, 이 아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주네? 그 은혜란 건 그런 거다, 이거죠. 아무 조건 없이. 그런 놈일지라도 뭐요?
주시는 거야. 우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항상 조건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 주긴 나는 뭐 교회 나가도 뭐 그냥 건성으로 나갔다가 뭐 뭐 성경 공부도 하나도 안 해보고 뭐 그런데 나 같은 거를 낫게 해 주시지 않겠지 그런 식으로 은혜라는 무조건적 사랑을 상상을 안 하,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어, 율법인데 그거 잘 지켜야만 되냐. 그런 선입견, 잘못된 선입견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선입견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완전히 아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접근하시면 여러분 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이 아버지가 이 재산을 줬다는 말은 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아들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이런 새끼는 호적에서 밥 버려야 돼. 우리 인간 사회 도덕으로 말하자면 이런 아들에게 뭐 유산 돌아갈 재산까지 준다는 것은 이거는 사회 도덕적으로 이게 나쁜 거야. 하나님은 그 율법을 초월한 사랑. 이거는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성경은 그래서 어려워요. 성경이 어려운 이유 딱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이해를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다? 보혜사 성령을 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퍼라는 말입니다. 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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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돕는 자. 쉽게 말하면 도움이에요. 왜? 우리 혼자서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음성대로 깨달으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점점 성령의 음성이 확실해지고, 이제 이러면, 와, 잘, 이 점점 깨달아져요. 자, 그럼,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아들은 아들이야, 아니야? 아들이 아니지. 그렇지. 아들 아니야. 호적을 파야 돼. 너, 나가. 지금 내 앞에서 당장 사라져.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너는 이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넘겨줘서 너를 뭐 돌에 맞아 죽게 할 거야. 꺼져! 다시 나타나지 마. 이랬다면 이 아들 돌아올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못 돌아갔죠. 와, 돌아가면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 다 해서. 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재산을 그 아들,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몫을 이 아버지는 주셨다. 무슨 뜻이에요? 돌아올 것을 믿고. 네, 그 얘기도 맞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먼저 해야 될 얘기가 있어. 그것은 네가 이렇게 나와도 나에게는 너는 아직도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에게 너에게 돌아올 분깃은 뭐야? 좋다. 아직도 아버지는 아들로 취급해 주는 거야.
지금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다. 우리는 그런 둘째 같은 망나니들이야, 다. 예.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절대로 호적에서 파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 속에 든 또 하나의 새로운 메시지는 뭘까?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와. 여러분, 우리 돌아갑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후반부 흥미진진합니다. 아시겠어요? 후반부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참으로 이 놀라운 깍공입니다. 정말 이 깍공을 이런 놀라운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쉽게 이해하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도우미 보혜사 성령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기, 우리의 치유력,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듬뿍 받아서 치유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